지난주에 제가 뭐 호흡법 해오라고 노트에 적어 오시라고 했는데 적어들 오셨나요? 이게 뭐 저는 분명히 해오시라 했고 안 한 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예, 해오셔야 이제 좀 그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매일 하시고 부담 없이 하시라고 시간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도 다음 주에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해오라 그러죠. 자, 오늘은 그 몸 바라보기 합니다. 내 몸을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가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고 할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 어렵다고 못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 외고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호흡하기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오늘도 호흡하기 하는 거 하고요, 몸 바라보는 거 하고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실 때 배부터 불리면서 숨을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자, 배를 불림과 동시에 코로 숨을 들이시고 다음에 배의 꺼짐과 동시에 코로 숨을 내쉬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 해볼게요. 배를 불리면서 숨을 들이시고 배를 꺼지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배 불리고 코로 들이시고 배 꺼지고 코로 내쉬고 또 들이시고 코로 내쉬고 배로 꺼지, 배 꺼진가 동시에 코로 내쉬고 자 되죠? 자 어깨 펴시고 자,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배로 배를 불림과 동시에 들이시고 배 꺼지면서 코로 내쉬고 네 되죠?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중에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는 어떤 영상이냐 하면은, 자, 뭐가 보입니까? 선생님들 앞에. 폐하고 심장하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행경막이 있죠. 이게 숨을, 얘 동영상을 딱 클릭하면 얘가 까맣게 돼버려서 지금 그런데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숨을 들이쉬면은 행경막이 내려갑니다. 폐가 커지고. 그리고 배가 여기가 그림, 이제 동영상에 배가 뿔룩해집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은 행경막이 올라가고 배가 작아지고 배가 쏙 들어갑니다. 그림. 상상이 되나요? 자, 숨을 들이쉬면은 행경막이 내려가면서 배가 커지고 배가 불러집니다. 다음에 숨을 내쉬면은 행경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작아지고 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그 눌러보면 까맣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까맣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을 같이 해보려고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요걸 보시면서 행경막이 올라가고 배가 커지고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배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배가 불러진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갖고 숨쉬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배가 자 숨을 코로 들이십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미리 불러오죠. 자, 그 다음에 내쉽니다. 자, 배를 불리면서 코로 숨을 들이십니다. 다시 내쉬면서 배가 꺼지고 숨을 내쉽니다. 자,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눈을 감네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은 이 호흡만 보더라도 호흡하는 거 들어만 봐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아픈 사람의 호흡, 건강한 사람의 호흡, 그리고 달리기 한 사람의 호흡, 급격한 운동을 한 사람의 호흡, 편안한 사람의 호흡 다 다르죠. 그죠? 예, 그걸 알 수가 있는데 호흡은 인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호흡은 자신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해버리면은 호흡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호흡은 호흡대로 하면서 이제 내 몸 관찰하는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인체의 수많은 것들이 호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몸은 산소를 먹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그런데 의존을 하고 있고, 화가 났을 때 호흡은 불규칙하고 평온할 때 호흡은 안정되어집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어떻습니까? 빨라져요? 느려요? 빨라지죠. 빨라지기 때문에 막 불규칙하고 그 호흡에 의해서 이제 막 피도 돌아가는 게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호흡이 계속 변화하고 그에 따른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 때 호흡, 그죠? 잠잘 때 호흡. 잠잘 때는 막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잠잘 때 호흡은 굉장히 이렇게 느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자전거를 탔다거나 빠른 운동을 했을 때 급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있고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호흡이 달라집니다. 자, 호흡은 기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기운이 어땠는지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사람 그리고 좀 작은 사람, 남자 여자 이 호흡이 다 차이가 있죠. 흥분하면 호흡이 빠르고 얕아집니다. 그리고 꽃향기를 맡는다 이렇게 하면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꽃향기 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들이시죠. 이 호흡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조절해 인체의 수많은 정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내가 이제 어떤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호흡에 따라서 내 몸의 변화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그 생각들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을 변경해서 호흡에 실린 신체 신호, 물리적 신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다량의 생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화가 나면은 이제 뭐 에너지들이 깨져요. 깨지면서 깨져서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흡수를 한다.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운이 없어져 버려요. 화가 날 때는 확 올라왔다 나중에 그 기운이 분산돼 버리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뱉을 때 기의 전환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를 내기 이전에 어떻게 하냐, 호흡법을 하게 되면은 그 화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호흡은 이제 평온하고 깊어졌을 때 불안이 줄어들고 삶의 심리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기들 잠잘 때 호흡 아시죠? 아가야들 잠잘 때 호흡이 굉장히 평온해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호흡은 그냥 수시대대로 변합니다. 어떤 순간에 있느냐. 바쁘다 하면은 호흡이 빨라지고요. 좀 평온하다, 덜 바쁘다 하면 느려지고 이런 거예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심장 박동도 달라지는 거게 되겠죠.
자, 호흡은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제 못한다가 아니고 호흡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명상에 의해서 되는 거죠. 몸이 휴식을 취하면 호흡도 휴식하며 생체 에너지를 느끼고 질병에 대처하는 면역력과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호흡부터 조절하면 돼요. 이 호흡부터 조절하는데 평상시에 호흡을 조절하면서 사는 건 어려워요. 근데 호흡도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갖고 내 호흡이 굉장히 건강한 호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꽃을 가져가 보세요. 꽃을 가져가가지고 옆에 짝지하고 한맡아 보세요. 자, 꽃. 자, 꽃을 드시고요. 한 송이 한 개씩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집 꽃밭에 다 뜯어올 것 같아서 세 송이만 가져왔는데요. 자, 꽃 향기를 자 맡을 때 어떻게 맡냐면은 느껴보세요. 그죠? 서서히 들이쉬면서 꽃 향기를 맡죠. 자, 한번 이렇게 심호흡으로 꽃 향기를 맡아보시고 충분히 들이쉬시고 자 옆에 짝지한테 한번 줘보세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장미향은 느끼고 있지만은 또 한번 장미향을 배를 불리면서 예, 코로 들이마시면서 그냥 딱 느껴보시면 됩니다. 장미향이 느껴지죠? 예. 자, 향기를 맡듯이 하는 게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자, 저는 장미향도, 꽃은 장미꽃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향기는, 예, 후리지아 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후리지아도, 후리지아를 사러 가려면 이제 꽃시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꽃집에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후리지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리지아 향 생각납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 인공향을 생각하진 않나요? 저기, 뭐 이렇게 섬유 유연제에 뿌리는 그런 거 생각하진 않나요? 근데 실제로 후리지아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딱 해놓으면은 그 안에 싹 퍼지. 그러면 후리지아 꽃이 있어 들이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몸의 변화가 릴렉스하게, 그죠? 딱 변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약간 업이 되고 이렇게 하죠. 네, 이런 걸 그 향기를 맡는 것도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은 꽃향기 명상 호흡을 2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하시고 그만하면 끝이시면 됩니다. 자, 눈 감으시고 시작.
그만 2분 했습니다. 2분이 이제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죠? 금방 지나가죠. 지난주에는 2분이 왜 이렇게 길어? 이랬는데 이제 금방 지나가죠. 근데 꽃향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꽃향기가 이렇게 꽃향기가 느껴지죠. 이미 꽃향기는 날아가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대로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한번 이렇게 그 우리가 장미꽃 한 개 맡으면 그 다음부터 안 잊어버리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잊어버리지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뭔가 잘 안 되면은 어떤 향기를 맡는다. 제가 향수를 가져와서 손목에 다 뿌려주고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향수가 그냥 그 자연 향을 가지고 비싼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공적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꼭 끊는 거 저희들 안 좋아하지만은 저희 밭에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맡아보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한 번 더 혹시나 꽃향기가 잘 기억이 없어요 하면 한 번 더 맡아보시고 한 번 더 맡아보시고 이제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꽃향기를 들이마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들이마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꽃향기의 그 기운이나 느낌이 머리가 그걸 생각을 해요. 하면서 실제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꽃을 마시지는 말고요. 그 느낌만 딱 가지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자, 2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다음번에는 저기 그 피톤치드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다 맡아보면서 내 몸이 이렇게 청소가 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느낀 거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떻게? 예. 예. 꽃향기 맡고 나서 여성을 같이 호흡을 하니까 예. 밝아지는 게 예. 코에 향이 꽃향이 있는 것 같으면서 예. 마음으로는 마치 꽃밭에 있는 느낌. 밝은 느낌. 예. 예. 오늘 수행 마치고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시겠네요. 또 얘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그 느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꽃향기는 맡아가지고 꽃향기를 생각하는데 꽃향기가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든 아닌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꼭 틀렸다. 맞다가 없습니다. 아니다 맞다가 없어요. 그냥 그 느끼는데 근데 꽃향기만 생각하라고 했는데도 꽃향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게 틀리다 맞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꽃향기의 느낌도 괜찮고 꽃향기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호흡법만 했어요. 그게 다 괜찮아요. 예. 어때요?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향기만 기억하고 이러라면, 나는데 어떡해? 이러거든요. 나이가, 왜냐면 몸이 필요한 걸 하게 돼 있어요. 꽃향기를 맡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게 필요한 거는 꽃향기보다는 그냥 내가 호흡을 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나 제재나 구애는 없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꽃향기를 맡을 때 100% 있잖아요. 네. 그게 향기가 들어오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꽃을 안 하고 하니까 네. 30% 정도 꽃향기가 네.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작게 온다. 네, 작게 온다. 그 20-30% 작게 오면은 그 뭡니까 70-80%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어디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노순아 선생님 뭐 그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호흡을 할 때 자꾸만 명상으로 집중하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자꾸만 어떤 게 분산이 오는 게 원향기를 받으니까 원향기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진짜 한 30% 정도는 원향기에 집중이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찾으셨네요. 예, 그렇게 집중하다 아니 집중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는 집중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그 내가 명상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마음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또 하고 있는데 내가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떠오르네, A가 떠오르네, B가 떠오르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명상이에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명상한다 그러면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나 맑은 하늘을 생각하고 숲을 생각하면서 이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은 내가 어떤 내 속에서 어떤 내 마음에서 어떤 뭔가 떠오르는데 그걸 지금 집중 안 되고 이상한 게 떠올랐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잘 하신 거예요. 그거 알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큰 사람 뒤에 안 보여가지고요. 쌤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갑자기 내가 이분 눈을 탁 떴을 때 그냥 세상이 갑자기 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화났던 게 좀 사고를 들고 내가 언제 화가 났었지? 예. 그러니까 아까 났던 거지만은 이제 그때도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지금 화가 나지가 바로 나오면서 그 소멸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근데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오세요. 약간, 네. 약간 옆쪽으로 오세요. 우리 뒤에 선생님은 어떠세요? 꽃향기 맡으면서. 우리 앞에 아가씨? 어때요? 그 잡생각하는 거 들이다 보니까 그 잡생각 이 잡생각을 잡생각이구나 하는데 그 잡생각이 어떤 건지 탁 알고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오늘 점심 때 상추 사 먹었지. 너 잡생각이거든. 우리가 알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 떠올랐구나 하고 아는 거. 그 내가 어제 뭐 누구 친구하고 놀았는데,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 그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는 거 아는 거, 그게 명상이에요. 그 아는 마음, 이게 명상이거든요. 쌤 오늘 어떠세요? 네. 저는 처음에 향이 맡았던 네. 그게 조금 느낌이 왔는데 네. 호흡을 하다 보면 이제 그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잠자는 것처럼 한 2분 끝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 하는 거, 아무 생각이 없구나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뭐가 막 큰 변화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 거가 저는 그랬어요. 막 이 명상의 깊이에 들어가는,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막 수행하다, 명상 일을 하다 보면요. 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 광안리 바닷가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 있죠. 그게 있죠. 머리에서 팡팡팡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암흑에서 끌어당기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이, 그리고 막 복잡한 거, 속상한 거, 옛날에 있었던 거, 내가 평소에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밑에, 저 밑에 깔아놨던 게 명상을 하게 되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 아니잖아요. 현실 아닌데 우리가 그게 분노가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닌데도 우리가 그 현실인 양 착각을 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게 화가 난다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어제 지난주에 제가 명상을 할 때 뭐든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 그랬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나무 일 되듯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죠. 막 앞에서 뭐 화가 끓고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슨 바라보고 있는, 불이 막 나니까 대상이죠. 그 대상만 탁 바라보고. 그래서 선생님, 나는 호흡을 하려고 했는데 호흡이 안 되고 자꾸 이게 떠오르고 저게 떠오르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추워요? 추우면은 좀 끄다가, 예. 줄일 수 있으면 약하게 줄여가지고. 자, 그 다음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가요, 생각한 대로 반응을 해요. 막 소금을 많이 보여줬어요. 막 소금을 보여주고, 이게 어떤 사람이 소금을 막 먹고, 뭐, 짠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짠 거 먹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막, 그래가지고요. 소금물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막 있죠. 몸에서 막 이게 침이 들어가고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짜가지고 그런 것도 느껴지는, 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뇌는 내가 화났다 그러면 화난 반응을 보여주고요. 기쁘다 그러면 기쁜 반응을 보여주고 막 그래. 마음 따라 해주는 게 이거 뇌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 조각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그 향, 바다의 내음을 맡고 있습니다. 바다 향 생각납니까? 예, 납니다. 여기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여인은 아니지만, 예, 여인을 자신으로 바꾸시고, 저기 앉아가지고요. 바다 바람이 불면서 오는 그 향기 한번 느껴보실래요? 자. 자, 숨 들이시고요. 2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요거는 1분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만 1분입니다. 총알같이 지나갔죠. 그 저는 순간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요 바람이 살살 내려오는데요. 바닷바람이 소금 내음이 싹 나면서 감안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바다를 생각을 했는데 바다 이게 이렇게 바닷바람이 싹 부는 느낌, 그 바다의 그 소금 내음과 바다의 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싹 이 여기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면서 그게 그 바람처럼 싹 들어왔었어요. 혹시 이제 자기가 느낀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또 항상 앞에 아 예예예. 예, 예. 아 이제 물 아까 그 바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다 냄새 한게 확 바다 바람 하면서 굉장히 막 눈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흉식호흡이 너무 좋아요. 입에 막 미소를 보면 흉식호흡이 되고 이래요. 아 예. 아 아 흉식호흡 했다는 것도 아시면 좋아요. 예, 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놓치고 살았던 걸 이제는 이제 찾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또 말해보시고 싶은 분. 예. 다 하게 될 거니까 빼지 마세요. 우리 저 어머니 안 보여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이쪽으로 좀 옆으로 당겨, 옆으로 비껴 앉으세요. 아, 예, 예. 자, 한번 아까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제 그 오, 꽃도 좋고 바다도 좋고 다 괜찮아요. 예. 아무 생각 없었어요? 예. 아무 생각 없었던 것도 괜찮아요. 자, 혹시나 느낌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예. 그분이 좋아지는지 바다에 예. 그리는데 어떤 예쁜 그림에 예. 그냥 남녀가 행복해하는 예. 그런 바닷가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 떠올랐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떠올랐어요. 아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하면 우리가 8주를 딱 가면서요. 바로 몸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아픈 데가 있으면 저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오른쪽 옆구리 있는 쪽으로 좀 맞춥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쌤, 남이 쌤한테 쌤 여기가 항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맞춰요. 그리고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할 때도 있어요.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부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억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때 이제 이거 명상을 하면서 여기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서 여기에 기운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게 없어져라. 얘가 이제 그 기운, 기가 들어가서 그게 없어져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럼 어느새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에 딱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괜찮은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는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 또 보면 또 거기가 한참 하다 보면 뜨끔뜨끔하고 또 와요. 그럼 뭐 밤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언제 그랬냐면은 명상을 딱 하는데요. 명상을 하는데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명상할 때 그 억지로 보려고 해도 안 나타나는데 명상하는데 알아서 탁 떠오르는데 거기가요. 거기만 크게 보이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면서 몸에 전율이 생기도록 아픈 거예요. 그 이쪽이 뭐예요? 간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가 뭐 그냥 약간 이제 예민하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움츠릴 정도로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몸으로 다 느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뜨끈거리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거. 그걸 딱 느끼면서 그냥 계속 바라봤죠.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게 탁 떠올라서 그거 바라보고 다른 게 떠오르고 그거 바라보면 이건 어떻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상 끝나고 난 뒤 그 뒤로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명상 한다는 거는, 지금 이래 한다는 거는, 좀 전에 그 향기 맡았고 바다 향,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다 향이 느껴지면서 막 숨이 트이고 이런 거, 예, 그거는 지금 여기 바다 아니잖아요. 근데 내 몸이 거기 가서 있는 듯한, 그 뇌가 그런 기억을 하면서 나의 상황들을 이제 이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아침 햇살에 그 이렇게 햇살이 비추면서 그 숲에서 태양을 받으면서 그 숲의 그 피톤치드 향과 그리고 태양과 바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피톤치드가 이렇게 싹 내려올 때는 바람이 같이 있죠. 그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공원에라도 가시면은 벤치 이런 데 앉으셔가지고 그냥 심호흡을 이렇게 그걸 느낄 수 있다는, 하나하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거 뭐 해봐도 좋고 안 해봐도 좋고 이런데 한번 이제 해볼까 해서 1분씩만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안 느껴도 좋아요. 1분씩, 1분씩, 2분씩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2분 하다가 1분 하니까 1분 어떻습니까? 그냥 금방 지나간다, 그죠? 근데 이제 2분 하다가 3분 하면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3분 해야지 이러면 그거는 별로 안 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숲과 태양이 내한테, 그러니까 태양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뭐 자외선 이거 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외선이 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냥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서 피톤치드 향이 싹 오는 거, 요걸 갖다가 2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시작. 그만 2분 한 것 같아요. 2분 넘었어요. 2분 10초 지났어요. 자, 그 이거 이제 한 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냥 향만 느끼는 거고, 바람을 느끼는 거고, 그 태양의 기운,
제가 태양의 기운 이러니까 사실 좀 바람이 와 좀 추웠는데요. 여기 지금 열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양이 여러분들 여기서 에어컨 딱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태양의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 건데 한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호흡할 때 폐부로 있죠. 아까 폐 보셨죠? 폐로 그 피톤치드의 공기, 바다의 향, 바다의 공기, 그게 싹 스며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싹 스며든다고. 싹 스며들면은 그 공기가,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되겠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조금 이따가 하면은 그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타나는 대로 알아차림하기.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타난 대로. 근데 이제 이게 알아차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이 생각이라는 게 번개같이 떠올랐다가 번개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숙련되면 되고요. 근데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거 이게 그거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알고 이렇게 생각난 것만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명상이거든요. 그 왜 명상을 할 때 그런 걸 할까요?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삶에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항상 대상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정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에서 행복한 남녀가 대상이에요. 바닷가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딱 나타난 건 모든 게 대상이에요. 그거는 생각이라도 대상이에요. 내가 엄마를 떠올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안 떠오르고 엄마가 내한테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대상이에요. 모든 건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이고 그 대상을 향해 보는 게 명상입니다. 집중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게 떠올랐다, 안 떠올랐다, 사라졌다, 앞에 나타났다, 아는 것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갖다가 발리어로 사띠라고 합니다. S-A-T-I, 사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할 거거든요. 여기 길게 안 하시고 항상 선생님들 등에 그래요. 나는 좀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나 훈련이 될 때까지 2분씩 하시면 돼요. 2분 하고 잠깐 눈 떴다가 2분 하시고. 2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 요즘 전화기 알람 있죠? 그거 해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하시다가 나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래. 그냥 할래. 그렇게 하시다가 한참 하다 눈 떠봐야지 하고 떠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할까요? 시작! 예. 여러분들, 어려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쉽죠? 이렇게 말하니까, 네. 니만 쉽지, 그럴까 싶어서. 이게 뭐냐 하면은, 다 몰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떠오르는 거 10개면 10가지를 다 못해도 돼요. 나중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탁 떠오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대상이 이렇게 해요. 고기를 쭉 내밀어요. 내가 올라갈 거 쭉 내밀 때 아이 이건 생각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내보내버리는 거. 그것도 알아차려. 나가네. 이런 거 있죠. 막 하다 보면은 내가 떠올릴 대상을 선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좋았던 일, 뭐 희노애락 다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바라보시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행위를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떤 행위를 함에 앞서 이 행위가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직관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안 하고를 판단을 빨리 하고 아 결과가 안 좋겠다면 요쪽에서 딱 그냥 접을 수가 있는 이런 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훈련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떠오르는 현상 알아차림하기. 지금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뭐 뭘 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 자유로운 알아차림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 자, 우선 이제 해보시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각각 떠오른 거 조금씩 알아차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물이 있거든요. 쌤, 우리 음료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가져왔어요? 조금 이따 이제 음료 먹고 알아차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명상할 때 집중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생각, 그러니까 잡념 떠오르는 거 있죠. 그거를 그냥, 그냥 그 떠오르는 종류들을 아시면 돼. 그거, 그 사람들 뭐 모아지기에 빠져야 되고, 이완해야 되고, 뭐. 아니, 아니, 그건 아니. 그게 있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온갖 잡념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지금 딱 앉으면은 그냥 싹 잡념 사라지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돼. 예. 그래 되는데, 그러는 동안, 저는 수행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
제가 1996년도부터 했으니까 23년, 4년 되는 그런 거죠.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하고 네 들어갔고 잡념만 바라봤어요. 잡념만 바라보고 이게 수행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예, 물어봐도 스님도 뭐 그냥 하고 있으라 그러고 뭐 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는 인체 스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체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스캔을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몸을 천천히 이제 훑어보면서 사실 내 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를 보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해요. 지금 여기 이제 그 그림에는 그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오라예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 빛이 나와요. 나오는데 환자한테도 사람마다 다 그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딱 이게 햇빛이 간접 햇빛이 비치는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래 보면요 자기 몸에 것도 오라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뒤에 후광 있죠. 후광.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후광인데 먼저 내 몸에 오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후광 그 이 뒤쪽 우리 이런 게 수행하다 보면 뒤쪽에서 열이 확 치고 올라와요. 열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데워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한 2주 전인가 제가 되게 아팠을 때 이제 앉아 있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며칠 굶으니까요. 그래서 딱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몸에 물이 그래 많은 줄 몰랐어요. 계속 이게 땀이 물에 젖었듯이 수영장에 들어간 거 들어갔다 나오듯이 이렇게 빠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흘을 빼고 나니까 몸이 엄청 가벼워지는 거 있죠.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그 한기가 땀으로 빠져나오는 거 누워서 이제 그 누워서 명상하는 거를 와선이라 그러거든요. 누울 와자를 써가지고요. 와선이라 그러는데 이제 와선을 할 때는 이제 배에다가 손을 대요. 배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이제 배가 따뜻하면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들이심 내심을 하는데 이제 같이 들으실 때 배가 불러오고 공기가 들어가고 내쉴 때 배가 꺼지고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숨에 이렇게 들이쉬고 공기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 그 과정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고 딱 그러고 어느 정도 딱 자고 깨어나면은 온몸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또 갈아입고 또 하고 이렇게 딱 그래 이제 그렇게 아팠는데 병원에 안 갔냐고 물었는데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안 가도 그러니까 스스로 면역력도 키우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몸을 들여다보는데 겉몸을 보는 겁니다. 겉몸을 보는데 뭐 내 만약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로 내 몸을 한번 쫙 훑어보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요. 머리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스캔 하나하나 스캔하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앉은 엉덩이 바닥에 닿여 있는 거 그 느낌이 있고요. 이걸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등 허리가 이렇게 펴져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굽어지는 거 굽어졌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펴면 돼요. 펼 때 그냥 쑥 펴는 게 아니고 펴고 있는 거 자세나 펴는 마음이나 이걸 알고 펴면 돼요. 이것도 다 하나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머리 하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요. 머리가 숙여지거나 머리가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어떤 상태로 돼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되면 폐도 이렇게 모여져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등의 근육이 좀 줄어들면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등이 이렇게 굽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펴라 했는데도 등은 나오고
분명히 펴진 것 같은데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젊은 날부터 자꾸 펴는 걸 해야 될 거예요. 어깨, 어깨를 딱 펴주는 거, 이게 굽지 않는 어깨, 그러니까 펴진, 뭐 펴진 어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어깨, 그리고 숨 쉬고 있는 배, 그리고 손이, 그런 방법이 있어. 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무릎에 대요. 무릎에 대는데, 이렇게 사실 무릎에 수행을 하고, 우리 김남희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좋은 예가 돼요. 예전에 수행을 하실 때, 무릎에 무릎이 생겼어요. 수행할 때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막 보면 그렇게 빨라요. 막 왔다갔다 동작이 빨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릎에 무릎이 딱 생겼는데 무릎 생기면 전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빼내거든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거기다가 손을 딱 대고요. 수행할 때마다 요게 없어지는 거를 했어요. 선생님은.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시 재흡수가 돼버려가지고 안 빼도 되는 이런 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저도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잘 이게 간혹 이렇게도 할 때도 있지만은 무릎에다가 손을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림처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은요 이제 보통 명상을 한다 그러면 발을 이렇게 이제 그 가부좌 반가부좌 이렇게 가부좌는 이거 이제 발이 완전 꼬여가지고 밑에 있는 발이 이 위로 이렇게 탁 이렇게 꼬이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가부좌입니다. 이건 다리 짧은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반가부좌를 해요. 반가부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이제 2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분 하고 이제 발 펴면 되거든요. 그런데 2분 하고 발 안 펴도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요렇게 하는 방법. 이거를 갖다가 꼬질 않아요. 밑에 있는 발은 되게 있죠. 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은 저기 그 지금 김남희 선생님 하는 것처럼 예, 이 대표님 하는 것처럼 발 앞에 그냥 예, 딱 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발 뒤꿈치가 왼쪽 서해부에 가서 붙도록 합니다. 그리고 왼쪽 발은 그 오른쪽 발목 앞에 발목 앞에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붙어요. 바닥에. 붙어요. 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이게 다 붙게 돼 있어. 그리고 사람이 이래 앉았을 때 이렇게 앉으면 뒤로 넘어지는데 약간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요게 이제 이 기운이 이렇게 통하게 돼 있는 단전을 통해서 이렇게 통하게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이거 펴는 자세가 자유로워지면 오른쪽 발을 오른쪽 서해부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발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하시면 돼요. 왼쪽 발은 왼쪽 발 뒤꿈치가 오른쪽 발 등쯤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쫙 벌어지면서 이게 딱 붙게 되는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발이 저려요. 발이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10분에 절일 수도 있고 20분에 절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절여서 못하겠다 하면 발을 펴시면 돼요. 막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괴로워하면서 하지 말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극복해보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극복하면 그 뒤로부터는 발 안 절여져요. 딱 많이 하면 세 번이고 작게 하면 한 번이에요. 그것만 딱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길이 트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쯤인가 두 번, 세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발저림을 관통시키고 나면은 그 뒤로부터는 발저림이 사라져버리고 자유롭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안 버리지는데 억지로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막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발 뒤꿈치가 왼쪽 서해부에 오면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난 그것도 짧아서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편하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죠. 이거 있죠. 요 뭐라 그러죠. 이게 무릎 있는 이쪽이요. 바닥에 탁 닿게 돼요. 하다 보면 그럼 이 골반이 쫙 펴지면서 그래 되거든요.
예, 건강, 예, 그리면서 이거 등 이런 데가 쫙 펴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근육이 그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있죠.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선생님들이 아, 꼭 저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모든 자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 제가 미리 키를 풀어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앉아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인 거, 요 지금 이거 방석 바닥에 닿아있죠. 이거 한번 생각하고 머리 들은 거, 턱 당기는 거, 무릎에 손 얹는 거, 이런 거 이제 느낌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셔가지고 스캔을 해보세요. 처음에 내 몸을 머리부터 싹 한번 훑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닥에 엉덩이 바닥에 있는 거, 손이 예, 무릎에 있는 거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이게 스캔하는 방법이에요. 그 왜 이렇게 스캔한 걸 앞으로는 어디에 이제 뇌에도 넣고요. 그 다음에 간에도 넣어보고 심장에도 넣어보고 이거 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스캔하는 겁니다. 자, 내 몸 스캔하는 거 훑어보기 2분 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만. 자, 스캔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제 몸이 오른쪽에 자주 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왼쪽이 조금 떠 있는 느낌. 예, 흉추부터 꼬리뼈까지 예. 척추 부분에 되게 뻐근한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느껴져요.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거. 아, 내 몸이 이런 현상이 생기구나. 우리 김남인 쌤 무릎팍 물집 나서 한 거 잠깐 들어볼까요? 아, 앉아서 얘기하셔야 돼. 오래전에 무릎이 추석 지나면서 연휴 끝나고 병원 가니까 의사가 물 빼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낫습니까? 물어보니까 물이 또 찬대요. 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 몸에서 난 특별한 게 꾸려지진 않는데 과로해서 이게 물이 찬거 보니까 얘가 좀 무려가 된것 같은데 당장 수술할 것도 아닌데 뺐다가 또 차를 끌어도 이건 안
치면 수영하면서 다리 못 부르셨어요.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제가 어정쩡하게 일해했었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이 보시고 물어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셨어요. 그런 내가 얘기했는데 수영하면서 물어보겠다 수영하면서 계속 얘기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 얘기를 바라보고 하니까 수영이 내 물을 미만했다가 또 막 또 물이 찼다가 그때 내 느낌이 또 물렁물렁했다가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서서히 물을 다 닦았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조금 덜 아프기는 한데 완전히 나쁜 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집중을 하고 수영하려고 바라보게 했거든요. 하니까 어느 날 여기 서있을 때 접히는데 그리고 완전하게 내가 지금처럼 들어오는 걸 한 6개월 이상 되었어요. 그렇게 신학으로 조금씩 그 약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수행 때라도 증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몸 바라는 그 수행이 정말 저는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 다 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거 이제 지금은 이제 알려드리는 게,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 하신 얘기가 그쪽에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바라보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통증을 어디가 아픈가, 제가 그랬다 이제 며칠 전에 수행할 때 통증 바라보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가 막 통증을 바라보면 통증 자리가 엄청 커져요. 근데 커지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냥 구구구 찌르는데 그냥 그 찔리고 있거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구구구 찌르거나 찔리고 있거든요. 찔리고 있다가 순간 싹 사라지면서 다른 생각,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면서 다른 생각이 싹 들어오 버리는 거거든요. 찔리는 것만 보고 있다가 그랬거든요. 발저림도 마찬가지예요. 발저려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뭐 이러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진대. 통증 혹시 어디 통증이 일부러 찾지는 말고요. 다 통증이 어딘가는 한 군데는 있을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통제 없이 93%가 사라진답니다.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 뇌의 마약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몸에서 주는 진통제, 자연 진통제, 엔돌핀. 네.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진통제 역할을 해주면서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주 이쁜 붓을 하나 갖다 놨어요. 여러분 손으로 하기가 막 괜찮다, 머리, 이제 손으로 일부러 나는 괜찮다, 쏟아주면서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손으로 문지러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며칠 전에 생각해낸 게 뭐냐. 이 붓에다가 내가 생각한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걸 싹싹 바르면서 고기를 이제 하는 방법.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써야 쓰되, 나는 우리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쓰다듬는 거. 이것도 괜찮고요. 우리 신랑 손이 약손이야. 이러면은 쓰다듬으면 되고요. 또 우리 이제 뇌를 좋아하는 누가 약손이야. 그래도 괜찮고요. 아니면 좋은 거 뭡니까? 막 어떤 약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는 느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통증을 바라보는데, 아직은 제가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바르지는 마세요. 바르지 마시고, 어떻게, 통증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증이 내가 아니죠. 통증은 내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분노도 내 거 아니에요. 분노도 내 거 아닌데 내가 분노에 끄달려 다니거든요. 저도 화내면서 살 때도 있고 화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가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명상을 하다가 쭉 해가지고 마음 챙기고 이러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살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딱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낼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좀 제대로 좀 마음을 다듬으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막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통증 역시도 대상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어떤 통증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통증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통증이 생기면 발에 지금 막 지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 내리는 발만 무심히 보는 거예요. 뭐 하듯이 강 건너 불교경 하듯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통증을 내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제어하는 게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통증 객관적으로. 자, 어깨가 아픈지, 발이 아픈지, 손이 아픈지 통증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2분 동안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 통증이 있어요. 억지로 찾아, 어디가 아프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질문이 있는데. 예.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내 내 발이 저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발이 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린 발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지. 아프다가 막 아야 이렇게 외잖아요. 아야 왜 내가 아프다는 인식을 하는데, 그게 내가 이 우리가 그 내라는 존재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은 여기 만약에 등이 아프면은 등을 그냥 등 아프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등이 아프구나, 등이 저리구나, 등이 쑤시구나 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안에 가려서 내 몸, 내가 앞에 내 하나 있다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할 필요 없고, 예. 내 몸이 앞에 있고 그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 돼요. 내 몸을 한 개 나눠놓고 거기다가 등을 나눠놓고 등 저리구나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나 저래나 대상이거든. 이거는 등은요. 등은 그냥 등은 몸, 내 몸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 등이 저리다 그러면 등을 저린 등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생각이 깊이 하면 그 통증이 굉장히 커져요. 더 심하게 아파져요. 심하게 아파져가지고 못 견뎠으면 깨면 돼요. 근데 그게 커지다가 어느 날 싹 사라져요. 제가 아까 경험한 거 얘기하잖아요. 막 찔러요. 뜨끈거리는데 아야 이래 하면은 그게 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찌르고 있구나, 아프구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훈련이니까. 또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앞에 내가 하나 놓고 그거 내 그거 통증이 있구나 하고 보셔도 돼요. 그건 자유로운 방법으로 쓰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통증은 왜 생기냐면 통하지 않으면 생겨요. 그래서 불통즉 통이고, 불통이면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통즉 불통이다. 통하면은 통증이 없어요. 이 한자가 그 한자입니다. 불통이 통자가 틀렸습니다. 저 통은 그거 통증통이거든요. 통할 통인데,
하나 글자 하나가 틀렸어요. 통하면은 통증이 없고 안 통하면은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밑에를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왜 지금 통증이 생긴다는 걸, 불통,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해버리면은 통증이 없어져 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어디가 쑤신다 아픈다 뭐 다 이거 불통의 현상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픈 곳이나 통증 부위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바라보다가, 그냥 제가 쓴 방법은 뭐냐면 마음이 만든 치유제를 사용하여 바르거나 정성껏 어루만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치유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쓱쓱 발라줘요. 예, 쓱쓱 발라주다가 이거 바르다 보면은 다른 데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건 잊어버려져요. 그럼 다른 데 어디? 무릎. 거기도 어떻게 합니까? 쓱쓱 발라요. 쓱쓱 바르는데 여기 또 사라져요. 그러면 옮겨 다니면 돼요. 옮겨 다니면 되는데 통증이 안 보이면 굳이 통증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명상 하시면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보는 거. 이제 조금 전에는 통증 바라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1분 정도만 해볼게요. 이제 그 바르세요. 제가 만든 붓으로 바르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붓으로 바르시든지, 발저리면 발저리는 데다가 바르시든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간에는 가시오가피가 좋다던데 해가지고 있죠. 가시오가피를 갖다 턱 진하게 우려내가지고 거기다가 풀칠을 이거 붓으로 척척해 그 간에다 가시오가피를 바르는 연상을 하셔도 된다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어떤, 아니면은 내 손으로 이 가시오가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거기다가 데워주는 느낌을 일부러 이렇게 나 이렇게 할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폐에다가 심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할래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자유롭게 하시거든. 이거 뭐 다음번에는 막 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과정을 배우는 거지만 바로 아픈 사람이 있다. 자, 명상이 뭐냐면 이렇게 뭐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픈 자리에 손을 대요. 자, 손을 딱 대고 거기다가 계속 낫는다라는 그 치유약이 손을 그때 손끝을 통해서 그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2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좀 지유약 만들어 봤어요. 갑자기 만들려니까 조합 할 게 없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했어요. 어우 잘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 그 이런 거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사명대사께서 일본 그 사람들이 사명대사를 어디에다가 방에다 모셔놓고 바깥에서 문 잠가놓고 불을 뗐는데 사명대사께서 고드름을 달고 덜덜덜 떨면서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진짜야 가능한 거예요. 티벳이나 저기 막 저런 데 가면은 그 고산지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거 있죠. 그 가사장삼 이거 하나 들르고요. 그거 가가지고요. 수행을 하는데 안 얼어가지고 와요. 안 얼어가지고 오는 게 그러니까 몸에서 자연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제가 저게 아팠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통증을 바라보면 그게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거든요. 좀 전에는 저 발바닥 열이 났어요. 그래서 얼음을 그 위에 몇 개 갖다 올려왔더만 올려놓고 하나 생각을 했더만 그게 이제 발이 갑자기 시려워가지고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 발 위에 올라가 있네. 그러면 갑자기 냉기가 생겨요.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스토리를 한번 이제 대화도 하고 하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한 개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건데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건데 이 태양의 열이 참 좋거든요. 태양의 열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내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열을 가지고 막 데워주는 거 있죠. 그거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몸이 다시 또 뜨거워져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툼바 요가라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몸 열흘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차가운 곳이나 통증이 있는 곳에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어서 나쁜 인자를 녹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다. 어떤 애가 그런 애 그 고등학생과 이렇게 그 애가 암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요새 애들 그거 하잖아요. 그 게임 하잖아요. 그 게임 총으로 명상하면서 그 암자리를 계속 총으로 이렇게 그거 쏘았대요. 그래서 걔가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아픈 자리가 있으면은요. 이제 거기를 바라보면서 거기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는 이런 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제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또 스스로의 방법도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몸은 여기 있지만 따뜻한 물 속으로 이 물의 온도 여러분 45도의 물의 온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어릴 때 목욕탕 지금 목욕탕 가시죠? 온천물에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을 싹 생각해 보세요. 쑥 들어가는 저는 그거 생각해도 여기가 열이 싹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명상하는 건데요. 행복이란 파랑새를 찾아 헤매다 왔더니 어디 있더라? 우리 집 마당에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는 방법,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스토리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가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거 음료 드릴 건데요. 저거 마시면서 그냥 국 마시지 말고요. 그거의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제 지금 무슨 식초예요? 동충하초하고, 와, 엄청나게 좋은 거를. 동충하초하고 사과식초. 예. 예.